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한 14만원 정도로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단계에서 접근을 한 보수적인 단계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서 여기까지는 좀 끌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오늘 좋긴 했죠. 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나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강했어요. 뭐 강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약하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여기 라인에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서 일단 터치가 되고 눌리는 구간이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연속성인 양봉도 아니고 눌리는 구간도 아니고 그냥 도제 모양 조정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일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물량들도 조금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더라도요 눌리는 구간이 있으면 또 거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영상에 댓글 있죠. 그 댓글 안에 링크가 있는데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릭 두세 번이면은 채널 추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잡한 거 하나 없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저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이런 걸 보내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보내드렸던 게 뭐죠? 동장군이 기승을 한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 봐야 된다. 그래서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내드렸죠. 그래서 오늘 경동도시가스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인천도시가스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이런 것들 저희가 미리 세팅해서 보내드리니까 장 전에 이런 정보를 받아서 내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아침부터 얘네가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은 이 종목이 오늘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인 매매를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과 모르고서 시장을 임하는 분들의 차이점은 명확하죠. 그 차이는 누가 만듭니까? 저희 허브경제TV가 만드는 거죠. 나는 차별받기 싫어 하시면 간단해요. 클릭 몇 번 하셔갖고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동일한 정보 받아 가세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메꾸시면 되겠죠.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무료 체험과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매매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망설이면은 1년 있다가도 못하게 될 거니까 바로 지금 기회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바로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요청하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단봉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모펀드, 연기금, 보험, 금융투자 더군다나 외국인까지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4일 연속 더군다나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역시도 꾸준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3만원부터 14만원까지 여기서 보여줬던 물량들을 놓고 보면은 외인기관 물량이 다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파동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파동은 여기서 먹어서 여기서 정리했고요. 두 번째 파동도 한 달 넘게 기다려서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목표치는 어디예요? 요 라인이었죠. 근데 조금 시장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나는 그래도 여기 라인에서 잡아서 이 정도 올라가면 만족스럽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내가 일부 정리했고 여기까지 갈 거라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는데 못 가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을 이탈했을 때 전량 다 매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수익을 챙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 21선이라든지 13만원 라인을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 노려본다든지 뭐 여러가지 대응 방법은 있겠죠. 그리고 댓글에 이거 한 20만원 정도까지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뭐 갈 수는 있겠죠. 못 가라고 제가 기도하거나 못 갈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는 아니죠. 다만 이만큼 올라갔으면 조정 구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조정 구간이 오면 또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이 파동에서 남들은 여기서 한번 매수해서 그냥 주구장창 20만원까지 갈 거니까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가지고 가자라는 마인드가 있고요. 저처럼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등락폭을 이용해갖고 매매를 반복해갖고 좀 가지고 가자. 어디까지? 20만원까지, 30만원까지, 40만원까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라인 구간에서 20만원까지 갈 거니까는 더 가지고 간다? 그게 아니고 정리를 하고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매도하고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반복적으로 가지고 가자. 어디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꺾일 때까지. 그 추세가 100만원에서 꺾일 수도 있고 50만원에서 꺾일 수 있고 20만원에서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고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점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얘는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 해서 거기까지 갔던 것들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여러가 시젠이라든지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제가 들어봤던 그 언덕, 그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목표가 여기까지 갈 거라고 소문들이 많이 돌았는데 단 한 종목도 그 소문 따라 여기까지 갔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못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섹터도 좋아요. 전기차도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그 안에서 에코프로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가 가고자 하는 그 가치라든지 미래 성장 이런 것도 좋아요.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오히려 20만원을 넘어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점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들쭉날쭉 들락날락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이 안에서 이런 파동은 있을 거예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가지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동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가지고 가자. 그게 뭐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40만원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얘는 20만원까지 갈 거야, 30만원까지 갈 건데 왜 15만원에 매도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점은 다른 거고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서 사갖고 100만원까지 간다. 나는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매도 사고 매도 사고 매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100만원까지 끌고 간다. 뭐 하나 다른 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또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주라든지 아니면 뭐 테마의 대장 이런 것들을 매일 아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받아갖고 관심 종목에 차곡차곡 쌓아둔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아무거나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저 허브경제TV가 보고 있는 뷰, 저희 허브경제TV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고 이미 채널 추가해서 받고 계시는 분들은 채널 추가를 안 해서 무슨 정보가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차별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채널 추가하시고 정보 동일하게 받아서 동일선상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10초 정도를 투자하고 두세 번의 클릭을 투자해갖고 채널 추가해갖고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 10초도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불평하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니까 요청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정보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랑 이런 매매 할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저희한테 체험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